비밀 레이저는 세게 한꺼번에 딱지가 맞아요. 안도록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서서히 연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많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저 레이저 두 번이나 받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당연한 거예요. 왜냐하면 레이저는 일단 파괴를 해주고요. 우리가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려면 그게 배출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맞아요. 레이저 토닝을 내가 벌써 두 번이나 됐고 3주나 지난 효과가 없다. 그거는 정상입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뭐 딱지에 관련된 것들도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딱지가 생겼다고 걱정하시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딱지가 안 생겼다고 레이저 효과 없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어요. 뭐 딱지가 안 생기는 레이저들도 있고 생기는 레이저들도 있어서 만약에 딱지가 생겼다면 그게 좀 잘 붙어있도록 그러니까 미리 떨어져가지고 색소침착 생기지 않도록 빨리 자리하죠. 그런 거 유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아주 애매할 때는 테스트샷을 해요. 맞아요. 뭔가 맞아요. 테스트를 얼굴 전체 하면 그랬다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어떤 적은 부위 전면이 아니라 측면 어디 다른 부위에 테스트샷을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더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이거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피부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더디게 가자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레이저 하고 나서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게 딱지 관리 어떻게 해요? 그거 하나 하고요. 또 네. 하나는 세수도 하면 안 돼요?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여자 어떤 거야? 세수해도 돼요? 하죠. 제가 하는 말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참 옛날에 펌핑도 이렇게 빡빡이 아니라 그냥 박박 문지르는 정도? 그리고 이제 화장도 하셔도 돼요. 그런데 이제 뭐 그 클렌징 같은 거 할 적에 뜯지 않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화장의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. 어떤 분들은 풀무늬가 화장이고 그 전까지 화장이에요. 그렇죠. 되게 비비까지 충분히 뭐 그 이상 하셔도 되고 피부 화장하는데 뭐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저는 색조 화장을 많이 하지 마라 그래요. 왜냐하면 색조 화장은 뭔가 더 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더 자극적이고 뭔가 더 얼굴에 좋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그리고 이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 같아요. 여름에 레이저 하면 안 되죠?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돼요. 근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죠. 저는 여름에 하는 거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레이저를 사실은 출력을 높여서 쓰는 게 도움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여름에는 레이저 색소가 진해져 있기 때문에 적은 출력에서도 효과를 많이 낼 때도 있어요. 근데 요즘 솔직히 여름에 더 시원하지 않나요? 밖에 안 나가서. 그래서 여름이라고 특별히 레이저를 받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는 맞아요.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겨울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땀 닦을 때 딱지가 미리 떨어지지 맞아요.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햇볕 많이 볼 때는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시는 면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결국엔 레이저는 뭔가요? 디스트로이얼. 네. 맞나요? 결국엔 레이저는 파괴자입니다. 네.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쓰는 색소, 주름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흡, 그리고 혈관이라든지 문제점, 통통 파괴시키고 힐링하는 건 물론 저희가 도와드립니다. 네. 어떤 본인이 출연하는 힐링 프로세스를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한다. 평상시보다 잘 먹고 잘 쉬고 과음하지 말고 과음에 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. 저희가 연애질 전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드렸으니까 낳는 과정이 세임되면 본인 몫입니다. 관리 못하시면 좋아질 수 없어요 라고 말하죠.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. 자, 오늘은 비밀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